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드디어 7세대 디올류 그랜저 내외장 디자인이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하지만 보통 신차가 출시되면 인플루언서에게 선공개되어서 실구매자들은 영상으로 보아야 돼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신형 그랜저는 실물 공개를 사전 대기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개 일정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초 공개된 신형 그랜저, 디자인부터 옵션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개된 신형 그랜저의 이 외관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많이들 뭐 스파이샷이나 아니면 예상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모습하고 지금 이 실물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도랑 거의 90% 정도 일치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6를 시작으로 이 2D로 바뀐 현대 엠블럼이 눈에 띕니다. 아이오닉 6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이 새로 나올 현대차에는 모두 이렇게 2D 형상의 엠블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좌우로 이어진 타입의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굉장히 와이드하게 뻗어져 있는 그런 그릴 좌우 쪽에 헤드라이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방향 지시등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단의 주간주행등보다는 이 하단에 이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쪽에 아무래도 이쪽에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 비상등이 같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릴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패턴이 오밀조밀하면서 좀 약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트림마다 이 앞쪽에 전면 그릴이 조금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아니면 소재가 약간 변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이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죠. 이 팰리세이드를 보더라도 트림별로 전면부 그릴의 디자인 차이를 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전면부 디자인은 우리가 많이들 예상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신선하다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이 가장 먼저 접목이 됐던 현대차가 스타리아잖아요. 스타리아는 뭐 좀 요즘은 좀 이렇게 고급성을 좀 약간 강조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스타렉스 베이스로 만들어진 MPV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스타리아 구매 입장에서는 뭔가 내 차 디자인이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와 똑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훨씬 더 비싼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진인 신형 그랜저를 샀을 때는 내 차가 약간 짐차 같은 스타리아랑 비슷해서 약간 좀 손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이 현대에서 만드는 빅피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소나타 신형이 출시가 됩니다. 뭐 많이들 뭐 스파이샷을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랜저의 전면부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추후 출시될 현대차의 모든 신차들은 스타리아 베이스로 만들어진 요 디자인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룩을 잘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소나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그릴이 이 앞쪽부터 여기 아래쪽까지 모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고성능 느낌까지 같이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앞쪽에는 이 ADAS, 그러니까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카메라 패널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뭐 옵션상으로 따로 빼둘 것 같기도 해요. 하위 트림에서는. 그러면은 요 카메라 패널은 하위 트림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범퍼가 너무 작아가지고 만약에 여기 뭐 기스라도 나면은 요 패널을 통째로 갈아야 되나요? 야, 이게 디자인적인 뭐 통일성은 좋기는 한데 만약에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골치가 아플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디테일하게 이 헤드라이트 이 테두리를 보게 되면은 약간 크롬, 방광 크롬 형식으로 해둬가지고 나름의 디자인을 준 것 같아요. 당연히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또 이제 하위 트림에서는 뭔가 벌브 타입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면부는 이렇게 굉장히 보닛이 또 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플래그십 하면은 고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클램쉘 후드입니다. 근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 보닛 파팅 라인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 앞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인들실드 있는 데까지 보게 되면은 클램쉘 후드는 아쉽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휀다도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신형 플랫폼,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을 쓰면서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라든지 뭐 측고, 뭐 전고 모두 다 현행 6세대 그랜저 IG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앞쪽에 휀다도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휠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풀업 같다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자 이 펠리세이드의 캘리그라피 휠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신형 그랜저의 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공개된 사진도 아마 캘리그라피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휠을 최대 20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휠은 20인치라는 말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하위 트림은 18인치나 17인치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위 트림 휠은 또 어떻게 생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휠처럼 좀 더 예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쫙 이어진 벨트 라인이 눈에 띕니다. 근데 요런 라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K8 있잖아요. 플랫폼을 공유하는 K8은 이 벨트 라인이 이 크롬, 유광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랜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주고자 재질이 지금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도어 아래쪽에 배치를 해두면은 아무래도 좀 조립할 때도 쉽고 만들 때도 조금 더 쉬울 거잖아요. 왜냐면 부품 단계가 줄어드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앞쪽 휀다부터 뒤에 트렁크 라인까지 이 도어를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즉 도어를 조립할 때 홈을 한 번 더 파놓아 가지고 조립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손도 많이 가고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좀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쓸데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형 그랜저에서 주목할 만한 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앞쪽에 이 지문 인식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도어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카메라가 여기 아래쪽에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ACC 같은 경우는 HDA2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차 계기판 보면은 이 좌우 쪽에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후측방 모니터로 또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미러에도 카메라 센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A필러 앞쪽에도 쪽창이 조그맣게나마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A필러 라인까지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1세대 그랜저, 즉 각 그랜저를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페라 이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C필러 뒤쪽의 글라스를 일반적인 세단들보다 훨씬 크게 적용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이거 봐봐요. 트렁크 리드 라인이 떨어지는 라인은 또 각 그랜저스럽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요즘 차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유선형이 적용이 되었지만 좀 이 오페라 글라스를 좀 약간 짜집기 해서 억지로 우겨넣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를 좀 제가 이렇게 근경으로 축소를 해보면 보통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드리븐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좀 이 고급성을 많이 살렸다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시는 C필러 뒤쪽에 이 오페라 글라스도 적용을 했는데요. 이 도어 크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 1열은 요 정도가 되고요. 2열은 요 정도가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제가 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1열 도어가 훨씬 더 면적이 넓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쇼퍼 드리븐 목적이라면 G90처럼 이 도어 뒷도어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신형 그랜저를 보면은 2열 도어가 조금 더 짧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거는 나중에 실내 사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약간의 후면부가 보이는 사진인데요. 주유구는 좌측에 위치하고요. 여기 오페라 글라스를 위주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이거 보세요. 뭔가 약간 패스트백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건 갓그랜저 느낌이 전혀 안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오페라 글라스 하나로 갓그랜저로 오마주 했다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 트렁크 리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좀 스포일러 형식으로 떨어지는 이 트렁크 리드 라인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면부 모습이 사실 지금 6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더 뉴그랜저 IG하고 막 크게 다른 면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트렁크 리드 라인 쪽은 약간 G80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정말 큰 변화는 주지 않았지만 약간 디테일한 요소들을 바꾸면서 조금 더 신형스러움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에도 2D 모습의 엠블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인가요? 이거는? 정확히 봤을 때는 카메라 센서인 것 같은데요.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설마 또 이렇게 엠블럼에 숨겨두진 않았겠죠? 제가 못 찾는 거면은 아무래도 트렁크 버튼은 이 현대 마크 안쪽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카메라 위쪽에 트렁크 버튼이 위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좌우로 이어진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약간은 또 G90스러운 그런 파팅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퍼 쪽에도 뭔가 뭐 별다른 디자인은 사실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머플러 형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뭔가 약간 전동화를 뭔가 겸용해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안쪽에 히든 타입으로 머플러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지금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범퍼 아래쪽에는 반사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래쪽에 설마 세단인데 이 방향 지시등을 범퍼 아래쪽에 숨겨놓으면 너무 시인성이 안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가 SUV를 탄다 그러면 좀 전고가 높아가지고 시야도 높아지는데 앞차가 세단일 경우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범퍼 아래쪽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가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안정성의 이유도 좀 크게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범퍼 아래쪽에 여기는 반사판이고 여기 좌우 쪽에는 후진등이 위치하고 방향 지시등을 켰을 경우에는 이 트렁크 파팅 라인 보이시죠? 이 파팅 라인을 중심으로 좌우 쪽에는 요즘 유행하는 이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 이 비상등을 켰을 경우에 여기서만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쫘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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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 그랜저라는 레터링은 현재 그랜저와 뭐 별다르지 않게 기존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긍정으로 보니까 이 후면부 쪽이 굉장히 엉덩이가 많이 들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또 플랫폼을 공유하는 K8하고 좀 흡사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그랜저의 실내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일단 한눈에 봤을 때는 기존 그랜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정말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UI가 자세히 보시면 완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이 계기판 형상하고 아주 완전 다른데요.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해지긴 했는데 너무 화면이 좀 블랙블랙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좀 시인성이 좋을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요거는 뭐 상세 뭐 설정을 통해 가지고 뭐 배경화면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디자인은? 아무래도 뭐 해놔야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사진상으로는 RPM 게이지도 그냥 숫자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 깔끔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시인성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는 따로 설정창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는 기름이 한 4분의 3 정도 찬 것 같은데요. 525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파워트레인이 2.5랑 3.5가 있는데요. 4분의 3 정도 찼는데 525km라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연료통이 큰 3.5 모델을 찍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기판 너무 심플해졌네요. 너무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화면도 야 기존의 현대차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베젤 같은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기존의 디스플레이, 현대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베젤하고 화면하고 뭔가 딱딱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를 켰을 때에도 저는 평소에 블루투스 오디오를 많이 켜고 다니는데요. 이 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전화 버튼 같은 경우도 이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버튼들의 위치며 뭐 UI며 이런 배치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형 그랜저를 시작으로 추후 출시될 이 현대차의 신차들은 모두 이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의 UI가 적용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뭐 고급스러운 것 같긴 해요. 뭐 다 블랙블랙 해가지고 뭔가 신형 벤츠 S클래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S클래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옆쪽에 이 파란 색깔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약간 뭔가 지느러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야, 이런 것들은 진짜 기존 현대차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래도 조수석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재질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패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한 번 더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이 좌쪽과 가운데 그리고 우측 쪽에도 이 A필러 앞쪽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지문인식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문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카플레이나 아니면 이걸로 뭐 시동, 원격 시동 이런 것들도 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 지문 시스템이 들어갔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밖에 없었습니다. 즉 현대차에서는 거의 최초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네시스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여기 기어 쪽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차를 타고 바로 지문 인식을 하고 시동을 걸고 차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좌측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뭔가 뭐 왼손잡이면은 바로 쓰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손잡이라서 뭔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을 잘 안 쓰거든요. 저는 거의 왼손을 안 써서 그런지 딱 차를 타가지고 시동 버튼 누르고 뭐 조작하려면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이 지문 인식을 한다라. 요건 약간 좀 위치가 살짝 조정이 돼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A필러 앞쪽에 보시면은 오디오가 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그랜저 같은 경우는 JBL 사운드가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JBL에서 보스로 바뀌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스 같은 경우는 아반떼에서도 선택이 가능한 스피커입니다. 근데 플래그십 세단에 아반떼와 같은 스피커라.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뭐 하만카돈이나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K8 같은 경우도 메리디안 스피커로 넣어주는데 진짜 국산 세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이 그랜저가 보스 오디오라. 요거는 진짜 원가 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건 진짜 아쉽네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여기 센터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존 그랜저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이 가니쉬가 리어루드 같아요. 리어루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봤을 때 그냥 플라스틱에 비춘 앰비언트 라이트보다 리어우드에 비춘 앰비언트 라이트가 훨씬 더 은은하면서 뭔가 약간 고급 캠핑카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잖아요. 모델하우스 갔을 때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차 안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리어우드를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요즘은 또 이제 친환경이다 해가지고 좀 약간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뭐 내연기관이니까 뭐 나중에 추후 전동화 모델에 이런 소재의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스타트 버튼은 기존 그랜저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도 기존 그랜저보다 조금 더 폭이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냉난방 효율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대차 송풍구 같은 경우는 뭐 좌측으로 옮겼을 경우에 송풍구가 막아지고 또 우측으로 열렸을 경우에 송풍구 바람이 나오고 그런 시스템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패널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리얼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볼륨 버튼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기존 그랜저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이 공조 시스템 조작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모습이 아우디나 아니면 폭스바겐에서 많이 봤었던 모습이라서 그런지 뭔가 여기 디스플레이 쪽은 뭔가 벤츠 S클래스를 약간 오마주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조 패널 같은 경우는 아우디나 아니면 폭스바겐 그쪽을 약간 오마주한 것 같고, 또 여기 송풍구 쪽은 기존 현대차를 그대로 현대차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간 것 같고 약간 뭔가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 터치 타입인 것 같은데요. 터치식 공조 시스템 조작부 같은 경우는 시트를 비롯하여 열선도 있고요. 통풍 같은 경우는 좌우,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다 이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다른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오, 이게 뭐죠? 오토홀드가 이 공조 시스템 패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터치식으로 해놓는다면 뭔가 오작동이 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 사각지대 화면 같은 경우도 이 터치식 공조 시스템부에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위쪽에는 노멀 이미지라고 써있는지, 이게 좀 자세하게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멀이라고 뭔가 써있습니다. 이 버튼은 실물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도를 보시면은 뭔가 이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만약에 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스티어링을 잡고. 그러다가 나 좀 춥네? 그러면 히터를 켜야 되겠다 싶은데 이 공조 시스템 조작부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시선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 위험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공조 시스템 조작부를 한 45도, 50도 정도로 이렇게 위로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내어주고 안정성을 취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래쪽에는 C타입 충전구가 두 개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뭐 무선 충전 패드인 것 같은데요. 재질이 약간 리어로드처럼 되어 있네요. 무드등 들어오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 우측에 이 WC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또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불빛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버튼은 자세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 앰비언트 라이트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지, 아니면은 뭐 터레인 모드 이런 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드인지, 요것도 실물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도 보도록 해볼게요. 스티어링을 같은 경우는 기존 각 그랜저 요거를 오마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적용이 잘못된 듯 합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각 그랜저로 오마주 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원포크 스타일의 형식이 각 그랜저 말고는 안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뭔가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조잡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엠블럼이 개인적으로 없어진 게 좀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티어링휠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픽셀라이트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픽셀라이트 하는 차량들은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요건 지금 내연기관이잖아요. 아이오닉이 아닌 내연기관, 그것도 플래그십인 그랜저에 이 현대 엠블럼을 빼두고 왜 픽셀라이트를 넣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라이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통해 가지고 색깔이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고급성을 위해서 가죽과 스티치로 굉장히 열심히 마감을 해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 개인적으로 스티어링휠 디자인은 기존 그랜저가 조금 더 예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라고 써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렇게 핸들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 버튼을 누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 스티어링의 리모컨 있잖아요. 딱 엄지가 맞닿는 그 부분에 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만든 이유는 와, 이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스티어링휠 버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휠 버튼 같은 경우는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뭐 핸들 보조라든지 앞 차선과의 간격 조절, 뭐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뭐 모드 변경할 수 있고 또 음성인식 기능과 함께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현대차에 들어가는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찍하게 패들 시프트도 같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형 그랜저 하면은 물리적인 기어가 삭제가 되고 칼럼식 기어가 적용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 스티어링휠 우측에 보시면은 약간 좀 네모나게 칼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칼럼식 기어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죠. 아이오닉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내연기관에선 아무래도 좀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도 아이오닉에 들어가 있던 칼럼식 기어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이오닉은 약간 좀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뭐라 그럴까, 먹을 갈 때 쓰는 먹?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작성이 좋을까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좀 조작성은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는 이렇게 봤고요. 또 이제 옆쪽에 도어 쪽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아, 도어 보기 전에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위쪽에는 하이패스라든지 뭐 이런 등화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실내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필러 앞쪽에 이 외장 디자인에서 봤을 때처럼 쪽창이 조그맣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거 봐요. 이게 뭔가 사진을 늘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본 사진상으로는 사이드미러 사이즈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어 디자인이 아이오닉 시리즈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약간 수평적인 디자인과 함께 이런 도어 무드램프, 그리고 이제 도어 팔걸이 쪽에도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이오닉 시리즈하고 비슷하다고 말을 했던 건데요. 이게 라이트가 보면은 뭔가 약간 지그재그 약간 짜잘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어 트림이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거는 이게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빛을 효과를 낸 건지 아니면은 가죽에 주름이 가 있는 건지 이것도 이 실물을 확인을 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렬 도어는 이렇게 좀 뭔가 주름이 져 있는 약간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여기 도어 가니쉬도 약간의 우드 형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 센터하고는 다르게 센터에는 뭔가 무광 리얼 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반면에 도어는 약간 좀 다크한 컬러를 가져가면서 유광 글로시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어 같은 경우는 1열을 포함해서 2열까지 모두 오토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뭐 플래그십인데 당연히 넣어줘야죠. 그리고 도어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쪽에 여기 아까 무선 충전 패드도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 한 번 더 덧대어주고 여기 무선 충전 패널부에는 약간의 우드 같기도 한데 뭔가 플라스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재질을 조금 다르게 써줘가지고 약간 좀 다양성을 추구를 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안쪽에는 슬라이드 방식의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컵홀더 쪽이 뭔가 좀 폭이 되게 넓거든요. 깊이도 깊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커피를 뭐 톨 사이즈도 많이 마시긴 하지만 벤티 사이즈 엄청 큰 거 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기존 컵홀더에 벤티 사이즈를 놓으면 좀 약간 컵이 흔들려 가지고 잘못하면 뭐 쏟아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형 그랜저 컵홀더 쪽에 보시면은 좌우의 칸막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큰 커피를 놔도 흘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레 세트 같은 경우는 뭔가 인조 가죽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이 정도 급이면은 천연 가죽을 넣어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센터라든지 암레스트 끝쪽에는 뭔가 손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가니쉬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사진, 정면부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공개된 사진 같은 경우는 프로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조명 때문에 자세히 못 봤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캘리그라피라고 써있는 거? 그러니까 이 차는 즉 캘리그라피, 프로빈 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리얼 우드 가니쉬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도어나 아니면 여기 상단에 들어가는 무드램프, 이런 거는 좀 상위 트림에만 넣어주고 하위 트림에는 무드램프 빼고, 또 뭐 계기판도 뭔가 좀 물리적인 계기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리얼 뭐 알루미늄 가니쉬라든지 뭔가 좀 트림별의 차별성을 많이 뒀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프로빈 만큼, 야 이거 진짜 이거 얼마일까요? 가격이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림에도 투톤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림 투톤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 그랜저 르블랑 같은 경우에 베이지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트림에도 기존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는 투톤 림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그랜저에도 투톤 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질감은 당연히 뭐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뷰는 탑뷰입니다. 즉 제일 위에서 루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까 측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도어 좌측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가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도어 개폐부 안쪽에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총 2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설정자 1번, 설정자 2번까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는 뭐 이런 계기판이라든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버튼부랑 이거 미끄럼 방지 기능. 그리고 요거는 무슨 버튼이죠? 자세히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지금 이 핸들, 그러니까 림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파킹 브레이크를 풀었다 뭐 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뷰로 보니까 이 도어, 그러니까 윈도우 조작 버튼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이드미러 조작부 같은 경우도 뭐 기존 그랜저하고 크게 디자인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조작부랑 이렇게 팔걸이 쪽을 좀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알루미늄 같아 보이는 그런 쇠 재질을 이용해가지고 나름 섹션을 나눠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 도어 이거 포켓 쪽도 그냥 아이오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어 포켓 쪽이 뭐 큰 물건은 안 들어가지만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같은 자잘자잘한 거 놓을 수가 있는데, 아 약간 이 폭이 조금 애매한 거죠. 이 아래쪽에도 뭔가 물병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병은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포켓 공간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요, 역시나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현행 이 그랜저에서도 진짜 엄청 빅히트를 쳤던 베이지 시트, 요게 7세대에서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주황색불로 해놔가지고 전체적인 채도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중후, 좋게 말하면 중후한데 좀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좀 뭔가 빛바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은 아마 색깔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이오닉 6를 제외하면은 보통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64가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기존 그랜저와 동일하게 신형 그랜저에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64가지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촘촘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 봤었던 캘리그라피인 만큼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랜저라든지 아니면 팰리세이드를 봤을 때에도 이 풀업에 가면 또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형상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헤드레스트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의 헤드레스트는 거의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헤드레스트 조절은 여기 좌측에 우측에 위치한 이 버튼으로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빛 때문에 반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재질이 뭔가 플라스틱 같아 보이거든요. 생플라스틱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콘솔 부를 중심으로 2열 공조 시스템은 여기 이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기존 현대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버튼 3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뷰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는 1열을 포함한 2열까지 보이는 사진을 보도록 해볼 건데요. 아까 봤었던 이 칼럼식 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립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좀 뭔가 뭐라 그럴까? 이 그립을 실제로 잡아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그립은 전혀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 좌측으로 보니까 조금 더 리얼 우드의 패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야, 이 무드램프하고 같이 이어지니까 밤에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러쉬패드 쪽에는 굴곡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HUD가 들어간다는 이런 패널 형상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도 그냥 물리적인 레버 형식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를 보시면은 좀 재질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센터 쪽에는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재질을 약간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폼 아니면은 플라스틱 이런 걸로 좀 변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시트라고 하죠. 이 럼버 서포트 이쪽이 굉장히 좀 안쪽으로 말려있는 형태라서 실제로 운전자, 그러니까 동승자라든지 사람이 앉았을 때 착좌감이 기존 그랜저보다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이게 엉덩이 부분 쪽에도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캘리그라피니까 당연히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추 조절 기능과 함께 등받이 그리고 여기 앞에 엉덩이 쪽에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마른 목골로 보이는 버튼이 또 하나 위치합니다. 요거는 아마도 이 에르고 모션 시트 버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차량들에게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그랜저에도 기존 그랜저에도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그랜저에도 똑같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 앞쪽, 그러니까 1열 시트를 뒤로 많이 당겨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B필러 보이시죠? B필러 쪽에 보이는 이 안전벨트도 시트 컬러하고 통일성을 주고자 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B필러가 시트보다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하는데요.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2열, 그러니까 이 G자리가 굉장히 좀 협소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트를 조금 앞쪽으로 밀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시트를 그러니까 운전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이 앞열, 그러니까 1열 시트가 여기 B필러 좀 앞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받이가 이쪽에 위치하고 저는 머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핸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을 가졌을 때 2열 공간이 그래도 넓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현행 그랜저, 그러니까 6세대 IG보다는 플랫폼을 3세대를 썼기 때문에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가 훨씬 길어졌는데요. 2열이 이렇게 좁게 나오면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뭔가 센터 턱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K8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AWD 모델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센터 터널을 굳이 이렇게 높이 만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AWD, 즉 사륜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 터널을 조금 높게 만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여기 앞좌석에, 그러니까 일렬 도어에는 뭔가 이 라이트인지 아니면 이 가죽에 주름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트 형상이 좀 이렇게 빗바람 치듯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2열에는 그런 패턴이 전혀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라든지 뭐 도어 트림 같은 게 1열과 2열의 차별성을 조금 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여기 상단 쪽에 보시면은 1열 쪽은 굉장히 얄쌍하죠. 근데 2열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수납함처럼 이렇게 조금 두께가 두껍게 있습니다. 요거는 전동 선스크린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로 이 선스크린이 전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요. 기존의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뒷자리, 여기 뒷유리만 전동으로 들어가 있고 2열, 그러니까 도어는 수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부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고 했었어야 되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급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전동으로 선스크린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개인적으로 좀 여기 뒤까지 조금 더 와도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파노라마 같지만 파노라마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열에 암레스트가 굉장히 두껍고 크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존 그랜저 같은 경우도 다기능 암레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튼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라디오 조절 뭐 버튼이 한 4개?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형으로 오면서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11개? 엄청 많아졌네요. 오! 그래서 이 앞쪽에는 뭔가 오디오 조작부를 위한 패널인 것 같고요. 뒤쪽에는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리클라이닝, 또 이제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버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기능 암레스트에 포함을 시켜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수납함까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터치 타입식의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제네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되는 만큼 리클라이닝 각도가 지금 이게 앞으로 제일 땡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봤을 때는 시트가 좀 많이 눕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리클라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2열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룸, 2열 헤드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루프 쪽에도 보시면은 약간 쉐입이 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 또한 이 뒷자리 승객을 배려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C필러 뒤쪽에 오페라 글라스가 뭔가 이 2열 시트보다 좀 더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 C필러 뒤쪽에 오페라 글라스가 있는 경우는 좀 시트가, 그러니까 뒤쪽이 많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둔 경향이 많은데요.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양만 낸 것 같아요. 보면은 글라스가 이 2열 시트 등받이보다 좀 더 뒤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도 아마 실측을 좀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끊겨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되었죠? 이거는 아마 뭐 카시트, 애기들 카시트 설치를 염두해 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요것도 일반 그랜저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이렇게 두꺼운 만큼 뭔가 이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5인승이거든요. 헤드레스트가 지금 5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옵션을 통해서 4인승도 옵션으로 따로 만들어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고급화를 많이 시켰다니까 뭐 5인승 말고 4인승 하나 넣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4인승을 넣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고급스러운 포인트들이 생기겠죠. 뭐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조금 기능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된다거나, 지금 뭐 보이는 것만으로도 버튼이 많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뒷자리 승객을 위한 만큼 여기 1열 시트 뒤쪽에 뭔가 뭐 터치식 디스플레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 시트 뒤쪽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 모니터 하나 정도는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마도 옵션으로 따로 빼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90처럼 뭔가 이 VIP 시트 패키지 해가지고 뭐 시트도 4인승이 나오고 뭐 암레스트 바뀌고 뭐 다른 거 뭐 추가되고, 그리고 뭐 1열 여기 뭐 이쪽 뭐 시트 조절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추가되고 뭐 그런 옵션들이 따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공간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1열 시트를 너무 뒤로 빼놔가지고 뭔가 그랜저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레그룸이 너무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트 패턴 같은 걸 자세히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캘리그라피 프롭이잖아요. 보통 프롭에 들어가는 시트 패키지는 약간 이렇게 알파벳 Y자 모양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Y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트는 2열까지 같이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드레스트 모양 같은 것도 뭔가 착자감이 조금 더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다 따로 베개 같은 것도 뭐 VIP 시트 패키지 해가지고 옵션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과 함께 파워트레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예상대로 K8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3.5 LPI 총 4가지 라인업인데요. 신형 그랜저 뒷자리에 센터 터널이 높은 것을 보면 K8처럼 아마 AWD 모델도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다 보니 연비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K8의 2.5 가솔린은 리터당 12km, 3.5 가솔린은 10.6, 3.5 LPI는 8km 정도 나옵니다. 신형 그랜저는 추가되는 옵션들의 무게로 인해 연비는 현행 K8과 비슷하거나 0.5에서 1km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7세대 그랜저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현대차는 가격 공식이 있다는 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페리는 200에서 300, 풀체인지는 500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 이런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신형 그랜저는 제 예상으론 평균 4에서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신형답게 트림도 재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 트림을 프리미엄이 아닌 르블랑부터 시작해서 고급화와 함께 가격 완충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동화 시대에 맞추어 전기차 모델도 추후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었던 GB702 판매량이 올해 2200대 수준인 것을 보면 이 신형 그랜저의 플랫폼으로 전동화 모델 출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신형 그랜저 내외관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정보, 가격까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공개된 외장 이미지는 예상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실내 인테리어와 최첨단 옵션들은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랜저 사전 대기 고객에만 진행되는 그랜저 프리뷰 행사는 약 4주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진행되고요. 지점마다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곳은 10월 21일 부산 오토스퀘어, 가장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곳은 11월 1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랜저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랜저 프리뷰 행사는 웹페이지에서 10월 19일, 바로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랜저 사전 대기 중이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6세대 더 뉴 그랜저는 출고 대기가 반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더 뉴 그랜저 계약 대기 중인 분들 중에 신형 그랜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디올류 그랜저를 우선 인도한다고 하는데요. 사전 계약 없이 이러한 방식은 반도체 대란이 불러온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형 그랜저 정식 출시일은 11월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